오케이. 군다! 후에! 제가 오늘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회를 보고 있는데 찡이 좀 야무지게 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? 바로 이제 찡 에임법인데 찡이 약간 손목에 힘을 빡 주고 하더라고. 마우스에 힘을 꽉 주고 하는데 약간 이게 나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. 이게 근데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고점이 높은 대신에 슬럼프가 좀 자주 올 것 같아. 기복이 좀 심해진달까? 대신 퍼포먼스 하나만큼은 좋다는 거. 오케이, 이거거든요. 찡의 에임법. 찡의 에임법 바로 유튜브가 뽑아버리잖아, 나 같은 경우. 아, 이거 Z가 개사기인 것 같은데는 구라고요. 찡 에임법이 개사기입니다, 여러분들. 씨발, 야. 앞대시는 잊을래? 상대는 나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눈을 가려주지. 적군이 한 명 남았다. 와우! 이게 바로 데스트야. 어? 이게 나야, 새끼야. 좋았다. 참고로 이 쿨키드. 이 콜키드란 새끼는 오퍼를 뒤지게 못쓰기로 유명한데, 아이 찡 에임법이라 그런가? 아, 좀 맞네. 이 오퍼가 야무지잖아요. 오퍼 들자마자 게임의 판이 달라졌잖아. 이거거든요. 예. 아니, A3명 맞아? 야야야야야야, 여기다, 여기. 아씨, 뭐 언제 숨었어, 이 새끼. 착해. 라라라라. 야, 왼쪽. 아니, 왼쪽이라고. 미안하다, 내가 말 안 했다. 나이스. 잘한다 우리 팀. 다 죽여버린다. 씨발, 난 대쉬 여기다 써. 연결구. 나이스. 알롱 뒤졌죠? 예, 뒤지긴 했잖아. Z는 약간 정신 머리 놓고 해야 돼요, 게임을. Like this. 오케이. 아, 씨. 야, 그걸 노좀 때리냐? 너무하게. 마샬이면 좀 때리고 사야 될거 아니야. 그치만 간지는 뒤졌잖아. 오케이 나이스. 굿. 이 상대가 삥 쏘고 방심할 때 대쉬를 질러주면 상대 에임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, 여러분들. 명심하세요. 야, 이거 찡 에임법 이거 물건인데? 찡 에임법 하니까 이거 게임이 좀 쉬워진다.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해킹 기분이에요, 여러분들. 아, 야무졌다 진짜. 좋았다. 좋았다. 게임 MVP 딱 먹어주면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. 슬럼프였거든요? 슬럼프가 좀 세게 왔는데 딱 찡 에임법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슬럼프가 풀렸다는 거.